자, 금양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장중에 뭐 1시간 이상씩 녹화해드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참조를 하시고,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또 위험고지는 뭐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장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쭉쭉 위로 그냥, 밀어 올려놓을게요. 금양의 경우는 7월 25일, 7월 26일 상한가, 7월 13일, 7월 28일 상한가. 그 전에도 뭐 20%대 급등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9월 달에 9월 5일, 6일, 7일, 8일 이때 상승률이 12%, 19%, 13%, 26% 전부 꼬리 달렸었고요. 9월 8일 같은 경우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무너졌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9월 7일 14,600원부터 또 9월 8일 뭐이 구간에 15,500원까지 편입 설정, 그리고 21,000원대 찍고 고점 대비 2%, 3%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끝. 끝. 단기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면, 그러나 아주 9월 8일 이후에 9월 14일 편입이죠. 어떻게 했어요? 17,750원, 18,500원 편입 합산 10%. 그 19,000원대 초반에 좀 일찍 자르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일찍 들어갔겠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뭐 문자 작성하고 하는 사이에 변동성이 커지니까. 10월 13일 16,500원, 16,900원, 5% 편입. 평균 단가 16,700원이죠. 16,700원에 평균 단가에 18,000원대 초반 중반 18,500원으로 정리됐으니까 10% 이상의 수익. 그러고 나서 17일, 18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18,000원, 19,000원, 2만 원 계속 편입인 거예요. 그죠? 19,000원 전후 또 2만 원까지 올라갈 때 흐름에 따라 붙고 다시 19,000원 내려오면 또 추가 편입하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10%까지 목표 주가 얼마? 22,000원. 28일날 24,100원 10% 비중 유지. 장중 고점 24,300원이다.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응? 그렇게 설정해 놓고 상한가 같죠? 상한가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리고. 31일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25,700원에 3%. 왜? 우린 상한가 수익 냈었기 때문에, 무리수 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 거래가 터지는데 안 들어가. 우리나라 거래대금 3위인데, 또 2위인데, 무조건 편입이지. 그래서 25,000원 매수, 25,7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수준, 25,700원, 700 올랐으니까, 매수. 그리고 또 800 올라? 에이, 또 매수. 에이 또 매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한 40만 주 나오면서 미끄러졌던 것이 그게 다시 매수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매도 물량이 급격히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추세 강화 거래 터뜨리고 그러던 게 이제 27,100원 찍고 27,000원 공방 뭐 27,100원 이상으로 올라왔었죠.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차익 실현. 그러면서 이제 28,000원대 그리고 거기서부터 훅 깨져가지고 26,000원대 그 초반까지 내려왔죠. 우리는요. 26,000원 공방 나오고 되돌리면 거기서 또 들어간다는 얘기. 어찌됐건 10월 28일까지의 상한가, 10월 달에만 두 번의 상한가 이런 그 금양의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에 분류가 됩니다. 다만 이제 검증받아야 될 내용들은 좀 많이 있어요.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상용화는 가능한지,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그게 오리무중이죠. 보도자료에서 그래요. 홍보회사가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출연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공시를 하면 될 거를 공시는 안 하고 체결 확정되면 공시할게요. 그럼 가서 뭐 좋으면 체결했다도 아니고 아 이번에 우리도 사활을 걸었어요. 가서 체결해 올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공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면. 어찌됐건 굉장히 구두 세일즈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위험 고지도 생각해 보시고, 위험 리스크 관리도 해 보시고, 9월 5일, 6일, 7일, 8일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13일 상한가. 그리고 14, 19, 20, 24, 그러고 나서 28일 또 상한가.
그냥 좋아요. 콩고에서 뭐 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강세를 띠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상한가 못 가죠. 응? 31일 공략주, 금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양. 금양. 1500만 주면 터지면 되겠다. 라고 했더니 뭐더 터져. 장중 고점 14.90이에요. 차익실현 재편입, 차익실현 또 재편입. 저평가 절대 아닙니다. 내재 가치를 검증을 더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회사가 끝내줍니다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고점에서도 팔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야 이거 콩고에서 뭐 응? 계약 따오고 계약 따온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호재인가요?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을까요? 다 반영돼 있죠.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시장의 수급과 심리인데 심리를 자극해서 수급이 들어온다? 아니죠. 누군가의 수급이 들어와서 심리를 자극해서 추가 매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메이저 외국인 기관이 아닌 말 그대로 수익률 게임, 머니 게임에 능한 액티브 쪽이라든가 스몰 운용사라든가 이런 쪽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을 물량 바지에서 잘못 가져가면 큰일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 콩고물 떨어지는 수준.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몇백억을 샀어. 우리 몇백억이 없어. 그렇지만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보도자료에서 잡는다면은 그 물량 여러분들이 떠안는단 말이야. 응? 그러다가 이제 흔들리면 훅훅 밀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물량이 소진될 수 있을 만큼 제한적 수준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라는 거야. 아무리 이쪽에 눈에 잘 들어오고 조금만 잘하면 대박 낼것 같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전문가 시켜달라는 사람 많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기 돈다 깨먹고, 응? 대부분 전문가 시켜달라고 오는 사람 자기 돈다 깨먹은 거야. 그래놓고 자기 매매도 할 돈도 없어.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야간에 나오는 전문가의 제가 판단할 때90% 이상은 다 그래요. 야간 전문가 90% 이상. 낮에는 뭐 어디 그 증권사 제도권 센터장님이나 뭐 경제학자 또 교수님들 모시고 하잖아요. 그런 곳은 상관이 없어요. 유료 전문가. 응? 윤정도 빼고 그리고 몇몇 정도만 빼고 농담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내줄 수 있다고. 나쁜 사람이지. 그럼 수익률 대회 나가서 윤종처럼 한 8번 우승해 갖고 오든가 검증받아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이제 매매가 나는 매매신이야 이렇게 응? 스스로가 세뇌 스스로를 세뇌하시고 막 어? 금양에 막 몰빵하고 막 신용 미수질로 그러면 안 돼요. 한 방에 퇴출당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력주 채워놓고 일부만 윤정도가 최대 1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거보다 더 조금만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이야 뭐 본인들 마음대로죠. 전환 물량이 이게 이제 금양이 공시 나온 거는 뭐 이번에 신규 시설 투자 부분에 조금 더 확대했다라는 거 이건 뭐 재료로 인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콩고 리튬 방산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는 콩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발표를 안 해서 이 내용 나오고도 어쨌건 가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치가 없으면 안할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하여간에 이게 이슈로 이번에 변동은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이슈로 주가에는요 다 반영돼 있죠. 사실 세 가지 부류라 그랬습니다. 야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대박이에요. 무조건 사세요. 이거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진짜로. 두 번째는, 이거 안 돼, 무조건 사지 마세요. 근데 그쪽도 문제지만 그쪽이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하는 마음은. 근데 그쪽도 안 돼.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 뭐, 금양은 안 되고, 무슨 뭐, 셀트리온은 되나? 금양은 안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돼. 금양은 안 되고, 카카오는 돼. 물론 이제 규모의 면이나 또 실질 그 형성하고 있는 실적 다 비교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차별화가 있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하면 무조건 해라라는 쪽도 잘못된 거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윤종처럼 위험고지 제대로 해드리고, 거래대금이 우리나라의 최상인데 왜 매매를 안 해요? 그 2만 7천 원대에 올라와서도 2만 원에, 혹시 2만 원에 팔았다고 칠까? 2만 원에, 어? 800만 주 팔았다면 1,600억이에요. 1,600억에서 행사 가격 얼마야? 4,500원, 500원, 5,000원 잡아준다고 해도 800만 주면은 400억 푼이 안 돼. 1,200억을 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니, 솔직히 검증도 안 됐잖아요. 무조건 사지 말라는 쪽은 제대로 얘기를 해주든가. 무조건 사는 쪽은 이런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던가. 다시 얘기해 드려요. 전환사채 물량이 800만 주가 8월 달에 상장했어. 8월 달에. 대부분이다. 8월, 9월. 어? 800만 주가 상장이 됐는데 발행 가격이 4,500원이에요. 800만 주 4,500원. 근데 이거를 그냥 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2만 원도 아니고 만 원에 다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 만 원에 800만 주 팔았으면 800억이잖아요. 원금 얼마였어? 400억도 안 나와요, 원금이. 그러니 그 400억을 위해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세일 지고 뭐고 안 해? 미친 듯이 뭐든 할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땐 굉장히 좀 위험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금양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든 말든, 응? 이게 뭐 당장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해요. 예전에 한번 그 홈캐스트가 작업을 치던 과정 속에서 금융당국이 갖다 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작업 치던 게 무너지고, 그 관련자들 뭐이 바닥에서 조금 방구나 낀다는 사람들인데 바로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거의 이게 잡아내는 데까지 늦게 걸려. 뻔히 알면서도 뭐 압수수색하고 계좌 압수수색하고 계좌 들여다보고 하려면 또 영장 나와야 되고, 그게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종목 하나 잡아내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얼마 전에 그거 뭐예요? 가장 최근에 방송에 세일즈 그 미친 듯이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끄집어냈는 그 에머슨 이브인가요? 쌍용차 인수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인수를 해? 응? M&A 대금도 못 내는 애들이. 하여간에 요런 물량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4,970만 주짜리, 4,960만 주였나요? 그게 지금 5,800만 주입니다. 뭐 한편으로 저도 부럽죠. 야, 저 전화 물량 나한테 주지. 근데 나한테 줘도 대도 안 해. 왜냐면 그 물량 줘봐요. 내가 어떻게 팔 거야? 내가 팔면 하한까지. 이걸 지금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료 노출해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그 부분에 수익 낼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10월 만일 기준에 5,800만 주, 응? 그리고 10월 말일 기준에 1.2% 24,800원일 때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27,900원일 때 13.88에 차익 실현 범위 27,700원, 27,300원, 평균 27,6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오늘도 올려드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예, 또 8월 달에 이렇게, 응? 9월 달에 이렇게 수익 냈어요 라는 여러분들 고객분들의 검증 계좌. 와, 대박입니다. 뭐 이렇게 9월 8일날 26% 올렸나. 또 16일, 14일, 15일, 10월 13일 상한가 간날. 응? 10월 13일 상한가 간날. 그죠? 10월 13일 상한가 간날. 그리고 10월 28일 상한가 간날. 10월 28일 상한가 간날. 10월 28일 상한가 간날. 뭐 20%대 수익 범위들 다 올려주셨죠? 31일 날 15% 추가 급등 나온 날. 응? 편입. 그리고 이게 예쁜 공디님이 7월 25일 날 장중에 VIA 얘기해 줬을 때가 10시 반. 6,200원일 때. 그리고 4시간 만에 상한가 7,170원. 이때가 원통형 배터리 보도자료 내는 거예요. 공시 내는 거 아닙니다. 원통형 배터리 보도자료 내놓고 주가 이빠이 땡겨놓고 6,000원, 우리가 본 거는 6,000원인 거고, 6,000원부터 지금 27,000원까지 땡기는 과정에 전환 물량 일단 어찌됐건 800만 주 행사했고,
거의 2만 원의 행사, 2만 원에 다 팔아먹었으면은 1200억 먹은 거고, 뭐 경비 빼고는 무지하게 먹었겠죠.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터지고 전 거래일 대비 80% 기준, 그래서 7월 25일 상한가 이후에 2천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된다. 화요일날 7월 26일날 2천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된다. 그렇게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금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잠시만요. 충분하게 뭐다 오른 걸왜 올려주냐, 상한가 왜 올려주냐 그게 아니라 금요일 날도 결국은 이제 상한가 진입하고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15%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2위 형성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오른 걸왜 주세요 하지 말고 교육을 해드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란 말이죠. 응? 다 오른 걸왜 주세요 하지 말고. 7월 25일 이후에 2천만 주 터지고 양봉 5%의 매직 계산이 올려드렸죠. 바로 상한가예요. 5%에 올려드리고 상한가. 그 전일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금요일 야간 교육, 토요일 팍승제 TV 뭐 여기저기 다 교육해드리고 결국은 월요일 날 어떤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압니까? 응?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야간에 응? 윤정도 가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봐야 다그 거짓말이고. 여기저기 뭐 유튜브든 케이블이든 나와서 이게 끝내줍니다. 응? 그다 거짓말이고 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다음날 얘네들이 두들겨 팰지 올릴지를. 결국은 혼조세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변동성을 주고 하다가 15%까지 뭐그 수준까지 땡겨놓은 이후에 또 밀고 내려가고 또15% 땡기고 뭐 그런 식의 흐름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금요일날 175만 주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 중에 일부분이 안 나갔어요. 일부분이. 예.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읽어내고 대처하려면 과거의 그 흐름들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결국 이런 수익 내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죠? 근데 요 8월 4일 부자 아빠님 요 수익 이후에도 9월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12%, 19%, 13%, 26%. 그럼 피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 금량을 9월 7일 날 아침에 올려주신 거예요. 6일 날 19% 오른 수익을 다못 내서 아쉽다고. 그럼 7일 날도 13% 올랐으니까 그 수익을 내셨어야 되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그리고 8일 날도 26%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또 하셨어야 돼요. 편입하고. 아니, 그런데 과금하시기가 싫은 거야. 불기둥 방에 그냥 계시니까 매매 사인을 드려도 이거를 좀 몰랐는데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시니까. 이번에도 상한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봐요. 9월 5일 종가가 8.6입니다. 12% 올랐다가. 그리고 이날은 19% 올랐다가 12.9에 우린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해요. 계속 가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수요일날 1500만 주 터지면 된다 했는데 1500만 주는 채안 터졌어요. 근데 어찌됐건 13%로 끝났고 1100만 주 터졌어요. 1150만 주. 그리고 이제 8일날 같은 경우에도 21% 2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600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은 안 합니다. 종가가 17000원으로 끝났을 거예요. 21,000원에서부터 20, 고점 대비 한20% 빠져가지고. 어찌됐든, 그때 이후에, 9월 이후에, 중순에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고, 요거거든요. 우리는, 개장 초에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 거래 실리고 움직일 때 편입 설정 범위가 있었고, 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 차익 실현이죠. 그 다음에 편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10월 10일, 콩고에서의 리튬, 생산 관련된, 리튬 광산 관련된 MOU 체결. 결론적으로,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다음날, 13일날,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14%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세요? 다 오는 걸왜 주냐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5%까지 따라 붙는다.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냥 막 따라 붙는 게 아니고 거래가 최상위로 터져서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로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때 따라 붙는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일 9시 40분에 편입.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사실 문자 사인. 이게 VIP방에 올려드리는 문자 내역입니다. 그 여러분들께는 이 매직 계산기만 올려드리는 거고 이것도 시차가 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VVIP방에서는 이게 직접 올라가는 거고. 13일에 이 기준도 보여드린 거예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눌리고 되돌릴 때 흐름.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에 편입이 된다. 초록 색깔은 중립, 파란 색깔은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저점 대비 들어올릴 때 동그라미 쳐드린 저 구간에서 편입의 기준이 된다. 3분의 1, 2분의 1 꼬리 지점에서 거래 터지고 돌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고 나서 상한 건 거야. 아까 보여드린 그 꼬리, 그 동그라미 부분이 저런 데고, 저기에서부터 15%, 20%씩 뭐, 아니, 10%, 15%씩. 10%, 15% 뭐 이런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날을 만약에 놓쳤다, 13일을. 갭상승이 너무 커서 불안해서 놓쳤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상한가 가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했는데, 10월 17일 같은 경우에 18,000원.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편입. 그리고 18,900원. 19,000원에 또 편입. 또.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 이렇게 해서 10%의 비중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요일 날 9시 11분에 19,750원이잖아요. 2%. 19,700원에 5% 편입하십시오. 없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얼마에 샀는데? 18,000원, 19,000원, 2만원. 이런 가격에 샀잖아요. 평균 19,000원에 샀는데, 없는 분들은 5% 세우십시오. 왜? 28일에 거래가 또빵 터져요. 개장초부터. 9시 12분인데 거래가 터진 거예요. 목표주가 22,000원. 응? 그러고 나서, 뭐 10분 만에 9시 22분에 23,500원, 5% 올라와요. 근데 거래가 실려 있어. 일정 범위 편입입니다. 그 10%.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1차 VA, 2차 VA 계속. 그 상한가에 절반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결국은 상한가까지 안정적으로 진입이 됐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서 재차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 안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그래 차익 실현했으니까 나는 밑에서 24,000원 이하 뭐 이런 데서 재편입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공략을 하고 당일 하루에 22.95% 당일 하루에 상한가 매도 거래라든지 체결됐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21.58. 하루에. 전량 매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래야 재편입의 기회도 있고, 그 다음날 낭패를 보지 않고, 응? 그리고 월요일날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금양이 5천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이 800만 주가 늘어나서 5,800만 주란 말이에요. 4,500원의 행사 물량. 사모펀드에서 물량 300만 주, 400만 주 가까이 팔아먹었고 계속 세일 질러요. 결론적으로 전거래일에 2천만 주 수준의 거래량의 80%, 1,600만 주인데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월요일에도 또 들여다볼 수 있다. 아니 야간에 거래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야간에 이게요 콩고가요. 유튜브에서 막 뿌리고 다녔다면서요. 콩고 관련해서, 금요일날 출국할 거고, 그리고 콩고 가가지고, 계약 쓰고, 4일인가에 뭐 귀국해가지고 공시할 거라고. 그 정신 나간 거지.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형성이 될 텐데. 그런 일정, 그런 내용,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무 공시사항 아닌가요? 그걸 흘려? 그걸 바탕으로 내부자가 그걸 거래를 해? 혹은 내부자 정보를 알려줘?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뭐 우리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거기랑 뭐 결탁한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거래가 터지는데 메이저들 우리에게 메이저들
175만 주를 산, 얼마요? 3%를 산 외국인들. 그럼 어디서 샀을까? 액티브 펀드에서 샀겠죠. 어? 변동성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수급을 보면서 금요일날 상한가를 잡아낸 거고, 월요일에 기준에서는 24,900원. 25,000원에 편입하십시오. 또 25,750원, 25,700원에 편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5%. 근데 거래가 빵 하고 터져요. 천만 주야 벌써. 11시 56분에. 응? 26,500원에 5% 추가 편입. 대박이죠. 25,000원부터 편입해서. 그리고 27,000원 넘기고 27,200원 찍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27,100원에 차익 실현합시다. VA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차익 실현하고 또 대처합시다. 그리고 바로 VA. 그러나서 28,150원 찍고 미끄러져서 그럼 요 가격에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하십시오. 만약에 27,100원에 차익 실현했더라도 조금 전에 알려드린 가격에 차익 실현한 단가 그 기준보다 한 1.5% 정도, 2%에 못 미치는 추가 수익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래서 27,100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어깨에서 팔고 싶다 해놓고 머리 꼭대기를 욕심을 내요. 안 돼. 우리의 편입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응? 그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개장 초니까. 그러나서 요 수익 범위까지 그리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얼마? 26,500원. 마지막 자락은 26,500원까지 편입을 했으니까. 여기. 그리고 꼬리 달려 차익 실현.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의 흐름을 그냥 명확히 차익 실현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소름 돋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는 설정을 잡아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VVIP의 현님 방에는 저게 있습니다. 응? 뭐가? VVIP 회원님 방에는 또 VIP 회원님들 그러니까 유료 방에는 28일날 28일 금양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 드려요. 그 갭에 대한 금양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릴 때 이렇게 잡아 드립니다. 자, 나와봐라, 오바. 차익 실현 범위 예, 설정 잡아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 드리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단기 10% 금양, 10월 28일 2시 35분 전략, 월봉의 급증 갭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기준 가격이 16,000원이고 저점이 5,000원인데 이렇게 됐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27,000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날이 얼마였는데 25,050원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상한가 가기 전에 월봉에서 갭이 발생돼 있었잖아요. 그 월봉에 갭 발생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8,000원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일 날 상한가 가고 18,000원 기준에서 이제 18,000원 그리고 20,000원 사이에 편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그러면 몸통이 여기까지 뿐이 안 올라와 있을 때 또 꼬리가 달려 있을 때 이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만큼이요. 이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27,000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18,000원에 있는데 27,000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하면은 뭐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이라면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얘를 중기적으로 갖고 갈 수는 없는데 그럼 단기 변동성 매매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럼 18,000원 대비 9,000원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50%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얘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얘기를 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50%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사자. 그래, 샀죠? 문자 나왔잖아, 계속. 결국은요, 28,000원을 넘겨.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보면은 이렇게. 금융투자협회 교재 자료에 나와요. 이렇게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나와. 이 뒷부분은 윤정도가 정형화를 한 거예요. 응?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이 책을 훔쳐갖고 복사를 해온 거야. 금융투자협회 책을. 그래갖고 자기 거인 양다 뿌려요. 그러나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깨너머로 그냥 막 배우시고 어디서 검증한다는 거 배우신 것 중에서 서양식 패턴 분석 있죠? 헤드 앤 숄더형이라든가 V자형이라든가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목표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은 없죠. V자형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냥 V가 아니라 헤드 숄더의 기본 넥라인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 목표주가 설정 범위 W자형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제대로 배우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윤정두한테 제대로 배우시고 배워서 이거 언제 배워서 수익 낼 거예요? 수익이 목적이죠. 수익부터 내시란 말이야. 이거 잘 보세요. 상승장 확인형 저봉 크기. 4대 천왕 캔들이라서요. 수백 가지 패턴 중에 네 가지 패턴만 알면 된다. 모양새가 저거랑 똑같다고 해서 무슨 뭐 무조건 저거를 잡아낸다. 그건 아니다. 변동성의 기준이나 모든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쭉 넘겨서 보시면 예를 들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상승 장악형이라고 꼬맹이들이 막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이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상승 장악형이랑. 근데 이거를 우리는 중립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금양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금양. 일봉, 주봉, 월봉. 조금 전에 이게 뭐였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얘가 주봉, 주봉. 죄송합니다. 주봉의 기준에, 요자락에서 이게 상승 장악형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요거, 7월. 자, 상승 장악형이라고. 아래 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하니까, 뭐, 그림은 장악형이죠. 그림은 장악형이죠. 장악을 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거래대금이 나오질 않아요. 거래대금이. 400억. 거래량 부분이 몇 주? 주간 단위에 714만 주. 700만 주. 주간 단위에. 그러니,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볼땐커 보이시지만, 이게 요기거든요, 요기. 7월. 이런 거래가 터져야만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이런 거래가 터져야만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뭐 눌릴 때 어쩔 수 없어도.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놓고 보신 게 어디였어요? 화면 맨 처음 보이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잖아요. 상승장악 확인형의 5MA, 20MA, 또 거래대금 수반하고의 움직임이다. 장대양봉. 추가 양봉.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기초부터 다 배우셔야죠. 저거 그냥 멋부리려고 박스 쳐놓은 거 아니잖아요. 장중에 VVIP 회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고 결론은 저런 수익을 다 잡아가고. 이걸 왜 놓칩니까? 이거 상승 잉태 확인형 떴죠? 맨 오른쪽에 일봉의 기준에. 응? 상승 잉태 확인형. 저런 수익 범위, 저 상승 잉태 확인형, 저 수익 범위, 금요일 날 상한가의 저 수익 범위, 주봉상의 장악형의 기준에, 월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저 수익을 왜못 잡아냅니까? 저 수익을 왜못 잡아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로터스 상한가 이렇게, 로터스 추가 수익, 또 포스코 케미칼, SM 금양 28일 상한가까지 또 상한가 감사합니다.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했습니다. 또 자수택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걸 왜 놓치세요? 31일 날도 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요 기준 이제 할인 이벤트 다 끝났고요. 이제는 가격을 올립니다. 내일 뭐 상황 봐서 올리든 금요일 날 올리든 그리고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수익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전화하세요, 전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니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이리로 전화하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계좌 손실률이 많은 분들은 자포자기를 해요. 냅두면 가겠지. 왜 그렇게 해요? 응? 금양처럼 LG화학처럼 삼성 SDI처럼 포스코케미칼처럼 강세를 띄워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을 이렇게 분산해서 맞춰가야지. 자포자기하고 왜 냅두세요? 이제는 주력주의 비중까지도 1대1대1의 비중입니다라고 설정해드리고, 이제 눈에 띄어지는 2차전지 방산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까지도. 긍정적으로 기준 잡아서 긍정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 잡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는데, 그걸 왜 놓칩니까? 들어오세요.